현대 엘리베이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철거 건물 붕괴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건축물은 생성부터 소멸 단계까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잘 지어진 건축물은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건축물은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중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각종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고요. 또한 건축설계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예. 우리 건축사라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네. 그리고 우리 협회는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예.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예,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건축사는 우리 인간 생활의 3요소라고 하는 의식주 중에서 주를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건축물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현대에 와서 우리 건축의 공공적인 역할, 그 가치에 대해서도 그 노력을 배가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1965년 설립돼서 지금 이제 57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전체 회원은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 건축사회 또 135개 지역 건축사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은 건축사 등록원 또 교육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 또 건축이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정책 제안 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여러 가지 건축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법에서 규정한 유일한 법정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지난 3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사실 연임을 하신 거예요. 3년 연임을 하신 건데 이게 우리 협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역사에 획을 긋는 일을 하게 된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사실 제가 이번 선거를 끝나고 기쁨보다는 굉장한 어떤 의무감 또 사명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 그간에 이제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오로지 이제 그 성장 일변도로 건축이 직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되돌아보면서 건축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이고 또 정말 건축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재조명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건축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책으로 제안하고 지난 3년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임기 동안에 그걸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부족하다고 우리 회원들한테 호소하고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잘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연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흔들림 없이 지금 협회 정책을 추진하고 사실 저희 가장 중요한 현안인 건축사 의무가입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세우신 그 어떤 정책, 그 공약들에 대해서 우리 회원분들도 다
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 연임에 이제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난 3년 동안은 어떤 데 주안점을 뒀다면 예. 앞으로 3년에는 그럼 어떤 데 또 주안점을 두어서 예. 좀 그래도 새로운 모습은 보여주실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계획이 좀 있으세요? 그 우리 건축사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뭐 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네. 예. 사실은 이제 소통이나 외부와의 관계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해서 자기가 맡은 뭐 프로젝트를 잘 설계해서 좋은 건축을 만드는데 이제 노력을 해 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하는 사회에 좀 잘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 이해가 되거나 또는 뭐 역할이 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 3년은 제가 그 외부와의 관계 뭐 정부라든가 뭐 각종 이제 건축 관련 단체라든가 하는 곳하고 소통하는 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 임기 동안에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회장으로 뭐 그렇게 기억 남고 싶고 지금 하고 있던 일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네. 3년간 씨앗을 뿌리셨다면 네. 앞으로 3년간은 그거에 대한 이제 열매를 거두는 3년이 네.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저도 많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은 좀 아픈 질문이 네.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네. 광주 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우리 건축사들은 이 건축물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네. 모든 과정에 있어서 네. 관여를 해야 되고 책임을 또 져야 하는 네.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보셨을 때 이번 붕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시고 네. 이런 게 이제 재발하지 않게 저는 좀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세요. 그 사실 안타깝게도 이번 이제 그 광주의 사고는 2년 전에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와 아주 이 판박이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는가? 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 지상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어떤 뭐 감리의 문제라든가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해체하는 공사의 순서가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 덤핑에 가까운 아주 싼 비용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만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것이 이 원인의 전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과거에 이제 성장 일변도의 이제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한 거죠. 이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강구했을 때 생기는 위험과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그 이득이 어떤 게 더 많은가. 어떻게 보면은 안전에 대한 거는 사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별 문제가 없구나라고 그렇죠. 그렇게 인식되어 왔던 거죠. 지금 이제 그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 협회와도 수차례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이 법적인 그 법을 강화해서 제대로 못하면 규제를 하는 걸로 아마 결국은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벌금도 많이 내고 뭐 어떤 뭐 제재도 가하고 이러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해체 공사도 하나의 건축입니다. 건축 행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건설했던 이런 건물의 수명이 다하고 새로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해체를 그냥 뭐 새로운 건물을 짓기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해체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조치를 취하고 안전 장치를 강구하는 것을 강구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안전은 곧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절한 공사비, 적절한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 철거라는 건 착공하기 전에 뭐 그냥 뭐 해야 되는 일종의 그거니까 되는, 막 빨리 하고 뭐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그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데 같은 종류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공사비는 저희보다 한 20% 정도, 20% 또는 30%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싼 거죠. 예, 예. 근데 그 20%, 30%가 뭐냐? 그건 바로 안전에 관한 비용인 거죠. 구미 선진국에서는 안전을 공사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철저하게 대비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홀을 했다고 할까? 또는 반대로 생기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 이익에 취해서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좀 간과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해체 공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저희 협회에서도 뭐 그런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또는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야 되고 또 강구를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제가 말은 쉽게 안전이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좀 다른 얘기지만 건축을 예.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건축을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하나의 건축물을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사유재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건축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재입니다. 뭐냐면 내가 소유할 때만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매매를 했다든가 뭐 이전했다든가 하면 그건 다른 사람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의 측면에서 다루고 또 그런 관점에서 건축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를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면 빨리 쉽게 싸게 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근데 건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 협회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이제 대책도 강구하고 저희 스스로도 이제 좀 윤리도 바로잡고 해야 될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ESG가 네. 큰 대세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협회나 건축사분들도 네. 단순히 그냥 경제 활동 외에도 네. 이런 사회 활동들, 뭐 공헌 활동들 또 네.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좀 이럴 때 또 자랑을 좀 해주셔야죠. 예,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 건축사들이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봉사나 여러 가지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그 어떤 비중이 굉장하거든요. 그럼요. 거기에 비해서 어떤 뭐 우리 건축사들이 담당한 역할도 그렇고 사회에서의 인식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이게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실 저희는 지금 저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 의무가입법 개정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그 건축사의 공공의 역할, 그 이 사회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의 일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에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을 이제 전국 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안전사고 현장에 우리 건축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원인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정 당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자체라든가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뭐 기술적인 조언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뭐 화재 현장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 우리 전국에 전국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의 어떤 그 성과로 저희가 올해 초에 2020년도 국가안전 뭐 공헌으로 대통령 수상 저희가 이제 예 네. 받게 됐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뭐 문화 활동 또 각 지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구호 활동 저희가 그 이 공립학교 그 건설을 우리 전국에 지금 7군데 뭐 영천이라든가 영월 속초 뭐 그런데 이제 그 공립학교 사회활동도 좀 했고요. 또 속초 화재 때는 우리 속초 건축사 회원들이 그 이제 그 재건축을 위한 뭐 설계 감리 또 뭐 거의 자원봉사를 이렇게 또 저 그 해드리고 우리가 건축사가 하는 일이 이제 이 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또 문화예술적인 측면도 또 간과할 수 없는 일인데 네네. 그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그 우리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그 서울 국제 건축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이제 12회째가 되는데 이제 그런 활동도 서울시랑 같이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활동들을 뭐 지역에서 뭐 자원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자님 말씀 하셨지만. ESG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고유한 직능은 저희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을 짓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른 이들의 삶, 우리 그렇죠.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사색하고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은 지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회가 65년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건축 도시 건축 문화는 저희 건축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또 국가에서 저희에게 그, 뭐,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권한을 우리한테 줬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뒤따르는 것이고 그런 의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새로운 건축의 시대가 돌아올 때 해체 지금 뭐 공사에 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제 정말 그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이 공공의 가치,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자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함께 인식하는 건축의 소중함을 뭐 그런 역할을 저희 협회가 앞으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계속 오늘 강조하시는 게 우리 네. 건축사분들의 이제 협회 의무화 가입 네, 예. 계속 하고 계시는 네. 건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협회장님이니까 예. 회원수가 많아지길 원하시는 걸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굳이 이 의무화를 좀 추진하시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지금 그 사실 건축의 본질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예, 예. 건축이 획일화 된다 그러면 사실 뭐 그 공장에서 뭐 어떤 그렇죠. 뭐 상품을 찍어내는 거랑 만들어내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건축에서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창의성이 담보되어야 그렇죠. 되는데 건축을 바라보는 측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문화나 예술의 측면 또는 이제 뭐 사회적인 현상의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는데 그 거기에 그것에 덧붙여서 건축의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쭉 오늘 말씀드렸던 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라든가 우리 이 건축이 우리들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를 드렸는데 저희 협회는 그런 공공의 가치를 좀 더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 건축사들이 공인의식을 가지고 선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생활의 3요소인 의식주를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잘못하면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잘못 판단하면 한 사람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지만 저희가 건물을 잘못 설계를 해서 맞아요. 생기는 문제는 한 사람에 그치지가 않는 거죠. 수십 명, 수백 명.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건축에 관련 사고를 보면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회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는 관리를 하고 교육받고 또 하나가 돼서 해야 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건축사 협회 의무 가입이 꼭 필요하다.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건축의 창작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을 제한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도리어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지원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협회 말고도 뭐 건축사 협회라든가 새 건축사 협의회라든가 뭐 건축학회라든가 다양하게 건축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들의 활동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적 뭐 물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 활동을 잘할 여건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건축의 생태계를 튼튼히 해서 그게 결국은 우리 국민과 국가에게 어떻게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 거죠. 네. 예. 저는 사실 건축사 하면 수십 년 전이에요. 수년 전인가요? 건축학 개론을 통해서 본 그냥 건축사. 그러니까 그냥 첫사랑 오빠의 그냥 그 이미지였는데 오늘 회장님을 만나보면서 아, 어떤 사회적 가치, 철학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건축사이고 그런 분들이 정말 계셔야 하는구나. 좀 힘을 실어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많이 좀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남은 임기 동안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원하시는 것들을 다 좀 이루시고 사회적으로서도 그 역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